저는 일단 점사는 다 끝났고, 마음이 너무 속상해졌다며요. 그래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좀 있으시다고 해서. 나 진짜 연예인들이 왜 이런 댓글이나 뭐 흔히 말해 뭐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왜 그렇게 상처를 입는가 내가 요번에 느꼈잖아요, 네. 사장님. 아니, 지난번 영상에 내가 봐도 이상하긴 했어, 솔직히. 나 지금 카메라를 정면으로 못 보겠어. 또 뚱뚱하다 그럴까봐. 포대 화상이래. 포대 화상. 어떤 분이 포대 화상 같대요. 어머, 선생님 안 보신 사이에 뭐 살이 좀 부르셨네요. 좀 내가 봐도 이상하긴 하더라고. 근데 아니, 내가 이제 집에 좀 일이 있었어요. 그렇다 보니 나는 원래 뭐 숨만 쉬어도 살이 좀 찌는 체질이기는 한데, 아니 스트레스성으로 부은 것도 크더라고. 지금은 좀 이게 턱선이 나오잖아. 지금 턱선을 보여주려고 지금 앞에 안 보시는 거죠? 또 정면에. 뚱뚱하다 그럴까 봐 지금에서야 내가 웃으면서, 왜 우리 사장님 통화 잘안 하잖아. 근데 내가 그때 너무 힘들다고 전화해서 한번 찡찡거렸잖아요. 집안 얘기도 하고. 근데 거기서 더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건, 나 진짜 그 댓글 보고 너무 울었어. 어떤 댓글인데요? 뭐 포대화상 같아요, 뭐 같아요. 근데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. 때리는 시험해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싫다고. 근데 거기에 어떤 분이 또 댓글을 다셨네. 선생님, 아니 뭐 뭐라고 그러시더라. 뭐 신도님들, 뭐 선생님 양파즙을 먹이세요. 살 빼는 데 양파즙이 좋아요. 이러면서 댓글.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진짜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들고, 그냥 내가 사라져야 되나 이 생각도 들고, 나는 막 지금 집안도 일도 있고 속도 시끄럽고 막 스트레스는 크지. 오죽하면 내가 손님한테 욕도 먹고 손님한테 혼나기도 하고. 연락이 잘안 되니까 너무 제가 일이 막 바쁜 게 있고 가족적으로 바쁜 게 있으니까 막 솔직히 신경도 못 써드린 것도 죄송하긴 한데, 막 그런 상황에도 손님들 막, 왜 그렇잖아요. 꼭 엎친 데 덮친다고 그럴 때 손님들 더 연락 오시고. 오죽하면 예약도 못 받았었어, 나 진짜. 아,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줘요. 흔소문들 있잖아, 이게. 사주를 받는다든지. 아, 그거. 안 보여드릴 거야. 그거에 대해서 안좀 얘기 좀 보여드릴 거야. 해줘요, 왜. 아, 뭐 이상한 그런 루머들이요? 루머. 아니, 또 눈물 날라. 나 요즘 마음이 너무 약해졌어. 멘탈이 너무 약해. 아니, 뭐 소리당을 갔는데, 뭐 소리당이 미래 공수가 없다. 뭐 소리당 가서 봤는데, 뭐 문전박대를 했다, 뭐를 했다. 나 솔직히 근한한 달? 한달반 정도 상담을 제대로 못 했었어요. 살쪘다고? 아, 살찐 거야. 힘들었다니까. 제가 집에 일이 아, 있었다니까. 아니, 그건 알겠어요. 아, 그것 때문에? 그래서 예. 상담도 제대로 못해서. 근데 막 그런 말이 불고, 뭐 소리당을 갔는데 뭐 사주를 늦는다는다, 뭐 나는 솔직히 굿하거나 뭐할 때에 뭐 기도 올리거나 그럴 때 이후에 손님들한테 안 물어보거든, 생년월일을. 네. 요즘껏 그렇게 또 찍었잖아, 그죠. 용군TV를. 근데 막 그랬다 뭐 했다, 뭐 방송이랑 다르다, 뭐 싸가지가 없다, 뭐가 없다. 그러니 내가 부어 안 부어? 스트레스 받아서 부어 안 부어? 살찐 게 아니죠? 봐봐, 안 쪘어. 몸무게는 그대로야. 몸무게는 그래도. 오늘도 병원 갔다 왔어요. 병원 가서 딱 키랑 난 지병이 있는 사람이잖아. 몸무게도 재고 키도 재고 피도 뽑고 막 혈압도 재고 다 정상이야. 선생님이 문을 꽝 하고 닫았다던데. 그러니까 나는 이꽝 소리가 나는 거에 노이로제가 있는 사람이, 저가 생각보다 예민해요. 무당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, 근데 나는 문 손잡이를 늘 돌리면서 이렇게 문을 닫고 문을 열고 이런 사람이거든. 하다못해 현관문뿐만 아니라 집안의 문도 요즘은 이거지만 옛날엔 이 돌리는 거였잖아요, 레토르 시대에는. 그죠. 난 그렇게 그게 습이 된 사람인데 내가 그랬대. 유튜브를 그만해야 돼. 다 싫어. 남이고 남치고 남잘 대놓고 보는 사람 없고 다 싫어 이제 진짜.
아무튼 토리노 선생님한테 뭐 좋은 댓글 좀 남겨주세요. 좀 뭐 살쪘다. 아니야, 근데 포대하강이다. 근데 이거 하고 나서 뭐 선생님 뭐 살 빠지신 것 같아요. 뭐 하신 것 같아요. 그건 약 올리는 거예요. 아무튼 뭐 마음 아팠다고 하니까요. 모든 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고 나서 나 진짜 울었어 그 댓글 보고. 네, 소리장 선생님한테 살 안 쪘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아, 그게 더 신나니까. 아무튼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야, 한번 봐줘요 오늘 사람들 그래도. 안녕하세요.